최근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기면서 무서운 속도로 감염 확산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늘어나는 데 3개월이 걸렸지만 이후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는 19일, 3만 명에서 4만 명대를 넘기는 데에는 단 8일이 걸렸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으로부터 감염되는 케이스가 심야 시간에 유흥가에서 감염되는 경우를 넘어섰고 전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에서 50% 이상은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일본은 사실상 발빠른 방역 조치가 불가능해 감염 확산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주변의 어떠한 비판과 야유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너무나도 작아 과연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일명 아베노 마스크를 일관되게 착용해 왔었는데 지난 1일부터는 정부에서 배포하는 아베노 마스크 대신에 입과 코를 가리고도 충분히 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크기의 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해 또 한 번 주변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이 질문을 던지자 아베 총리는 이제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곧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아베노 마스크의 치명적인 단점을 아베 총리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죠.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성 없는 모습은 최근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본 제철의 자산 압류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를 두고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 제철의 자산이 압류돼 현금화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다급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8년에 일본 제철과 함께 글로벌 인프라 사업 부문의 계열사로 PNR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번에 압류 대상은 PNR의 주식 중 일본 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주식 8만 1,075주,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4억 537만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강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손 놓고 있다가 당한 케이스로 초기에 다소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 일본이 시사하고 있는 2차 경제 보복 위협의 경우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이제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기술특위, 경쟁력위원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하고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높은 일본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 개발로 소부장의 국산화를 통한 자립 또한 추진 중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포토레지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 과정 중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도쿄오카공업, JSR 등의 일본 업체들을 통해 약 90%를 수입하는 등 절대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2분기 전화실적 설명회 자리에서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고감도, 고성능의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강력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금도 일본의 고품질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놓고 해당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 외에도 한국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지난 4일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 라며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 역시 언론으로부터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가정을 담은 질문에는 답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40년 넘게 매년 진행된 한국 관련 행사에 대해 최근 도쿄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허가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923년 9월 일본에서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당시에 일본 내무성이 퍼뜨린 유언비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이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래 일본의 도쿄도합회 등의 일본 시민단체들이 9월 1일에 도쿄도의 스미다구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추도식입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일본의 구구단체와 같은 일부 단체가 추도식장 바로 옆에서 고의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주장과 헤이트 스피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선인 추도식을 방해하자 추도식을 주최하는 실행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도쿄도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막는다는 핑계로 해당 공원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마이크 및 스피커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에 실행위원회를 비롯해 일본의 지식인 100여 명이 공원 사용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이와 함께 3만여 명의 서명도 받아 함께 제출하면서 도쿄도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자 결국 지난달 29일 도쿄도에서는 추도식을 주최하는 실행위원회 측에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참고로 관동 대지진으로 잘 알려진 간토 대지진은 지난 1923년 9월 일본 간토 지방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5분 간격으로 3번,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이틀 동안 무려 1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접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나 강진의 발생 빈도가 꽤 높은 편으로 그 피해가 극심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는데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안타깝죠. 간토 대지진 당시에도 규모 7.9의 강진으로 10만 5천 명이 희생되는 절망적이고 괴멸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해 일본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면서 사회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의 내무성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내무성은 당시 조선인들이 대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방화와 약탈을 행했고 심지어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일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거짓 정보를 흘리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불심 검문을 통해 조선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았죠. 그 결과 6천여 명 이상의 무고한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조사 하나 없이 일본 사회에 의해 그대로 덮어진 한국인의 슬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말에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학살된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개봉돼 세간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이준익 감독과 배우 이재훈과 최희서가 주연으로 참여한 이 영화는 일본의 계략을 눈치채고 사형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사적인 재판으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초유의 스캔들 가결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작가이자 지식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에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사회에 보란듯이 언급하며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난달 1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국 중심주의, 배타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심각하게 물든 위기적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처럼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인 동향을 진정시키는 것이 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외국인, 소수자 등의 배타성이 두드러진 일본 사회를 비판했죠. 참고로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출신으로 1979년에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한 후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1Q84, 기사단장 죽이기, 해변의 카프카 등의 유명 작품들을 썼고 그중 상실의 시대, 버닝, 하나레이베이 등은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또한 그는 약 40년 동안 문학 작품을 쓰면서 다양한 상들을 받았는데 안데르센 문학상, 벨트 문학상, 스페인 예술문학 훈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터뷰에서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어필했는데, 그가 10대, 20대 시절을 보냈던 1960년, 70년대에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혼자 전진하는 시대로, 특히 강한 말은 점점 거칠게 활보하지만 결국 시대가 지나면 그러한 말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경계했습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SNS를 통한 짧은 문장으로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법원의 압류 명령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일본 제철,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한민국의 말 한마디.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향후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이중 있게 보도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WTO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아 최근 되살렸다. 교도통신은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WTO에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후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유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시작된 후 일본 조치는 WTO 등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이 WTO의 무역 질서와 국제협력체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WTO 사무총장 이프보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인사의 WTO 사무총장 이프보는 세 번째라고 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최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NHK는 다만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포스트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온 점을 들어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케이는 특히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왔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일 열린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023 WHO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서태평양 지역 1개국, 아프리카 지역 4개국, 미주 지역 1개국, 동지중해 지역 1개국, 유럽 지역 2개국, 남동아 지역 1개국이 선출됐다. 집행이사국은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WHO 가입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인 제147차 WHO 집행이사회부터 집행이사로 참석하게 되는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WHO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WHO 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WHO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방역, 보건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UNESCAP 파견관으로서 회원국들의 보건의료재정기획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12년부터는 3년간 주제네바이윈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WHO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각종 국제보건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일매체 사무총장은 일본이 집행이사국에서 물러나게 되자 내년도 사무총장 자리는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18일 사설에서 한국이 WH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배출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 주장을 보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의 참석이 무산됐다며 테드로스 총장이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신문은 그 근거로 테드로스 총장이 2017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출신국인 에티오피아가 철도 사업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초기 발병 당시 중국에 대한 배려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고 감염 확대를 초래했다며 인터넷에서 4인 폭우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내세우는 것이 선택지라며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향해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불안하다. WHO 정상화를 위해 선진 7개국 G7이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자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내세울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4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차기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본부장은 주의에 감사드린다고 했을 뿐 총장으로 나서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 신문의 주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일본을 밀어내고 집행이사국되자 행여 한국이 WHO 수장에 오를지 모른다는 얄팍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는 지금이라도 총리 권좌의 사령부를 설치하고 G7 국가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일찌감치 선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국인의 일상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었는지 KBS가 시사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방역 태도를 점검해보니 나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손 씻기는 80.3%, 마스크 착용 71.4%, 사회적 거리 두기는 95.8%로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에 내가 감염될까 두렵다는 생각은 63.7%,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86%로 더 컸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불거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7.4%였습니다. 한편 세계가 놀란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안의 생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7.8%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1년 전 조사 결과인 35.1%와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병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한결 더 단합하고 있다는 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이 잘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63.6%, 분열이 잘 되는 편이라는 10.7%였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39.2%, 선진국이 더 우수하다는 25.4%였습니다. 한국의 시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58%였는데 반해 선진국의 시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4.1%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함께 코로나19를 버텨내고 있는 이웃들의 힘을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코로나19를 맞은 경험과 극복 역량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사회의원 경제연구 모임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에 관해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감염병 전문 경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중증 환자 입원을 위해 병원들은 중환자실을 비우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감염병동으로 투입하는데 이때 중환자실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고 감염병동 간호인력의 노동 강도는 높아진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 도별로 존재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고 중환자실 의료 공백도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적인 검사 장비와 인력이 있었다면 검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시간의 노동은 최소화하며 음압시설을 긴급 설치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